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적들을 이길 수 있게 적절히 부대를 편성해서 싸우는 게임이고요. 여기 위쪽에 돈을 가지고 병사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보니까 몽둥이 병이 6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 몽둥이 병을 더 많이 뽑으면 되지 않을까? 바로 가보죠. 자,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여보자. 잠깐만. 아니, 너무 붙어있잖아. 어? 잠깐만요. 뭐야? 왜죠? 이 정도로 못 싸울 줄 몰랐는데? 자, 일단은 AI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그로를 한 명을 끌어주고 순서대로 가보자. 너무 뭉치면은 아까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방패병이 앞서서 어그로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명씩 나가는 거죠. 아, 잠깐만. 또 난전이야. 아, 자, 그래도 아까보다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겼어요. 근데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이번에는 투척병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일단 방패병이 카운터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뒤에서 몽둥이병 한 명씩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패병이 창을 막아줬어요. 자, 이제 창이 없습니다. 아, 잠깐만, 충전됐어. 자, 그래도 붙으면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무방비야. 승리, 좋습니다. 너무 역동적인데? 잠깐만요, 이번에는 적들이 인해 전술이야. 일단은 앞열은 방패병, 그 뒤에는 몽둥이병이 잔뜩 있습니다. 한번 마법사로 광역 공격을 가볼까요? 두 명씩 텀을 둬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와, 잠깐만, 대박이야. 와,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밀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러면 활에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 친구들은 병을 들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만몬스 써볼까요? 이걸 어떻게 이겨? 와, 잠깐만요, 한 번에 쓸어버리는데? 와, 뭐야, 독 같은 걸 던지고 있는데 오히려 활을 돋궜죠? 오히려 광분 상태가 됐어. 아니, 이거는 너무 손쉬웠는데? 그냥 궁둥이 실룩실룩하니까 다 죽었어. 잠깐만요, 이번에는 시가전인데? 그리고 적들은 방패병이랑 장창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전의 지형을 잘 활용을 해볼까? 일단은 건물 위에다가 화살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죠. 자, 건물 위에 공수가 잔뜩 있거든요. 잠깐만, 너네 왜 내려와? 아니, 저기요, 아니 왜 내려오냐고. 지형을 활용하라고. 아니, 왜 내려왔어 다들. 아, 이럴수가. 아니, 방패병들이 오고 있는데 내려오면 어떡해. 아, 얘네들을 밀은 내가 바보다. 어, 그래도 잘 싸우고 있는데요? 뭐야, 이걸 이긴다고? 잠깐만, 이걸 이겨? 아,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겼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편이 멍청했지만은 적들은 더 멍청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적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간 거야? 아, 잠깐만요. 아, 지형 지물 위에 적들이 올라가 있어. 와, 이거 어떻게 잡지? 아니야, 이 친구들 결국 내려올 거야. 아까도 내려왔잖아요. 일단 만모스를 엄청 늦게 출발을 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병을 깔아두죠. 그래서 만모스가 한 여기 올 때쯤에 얘네들이 못 참고 내려올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이거 봐봐, 내려온다니까. 아, 잠깐만요, 내려오면서 다 죽었어.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얘네들 멍청하다니까. 자, 이제 만모스 타임 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 만모스 엄청나. 좋습니다, 다 쓸어버렸어. 자, 뒤에서 이제 창병들 오고 있거든요. 와, 만모스 짱이야. 창을 쏘기도 전에 만모스가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얘는 왜 선글라스 쓰고 있어? 이번엔 두 명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저도 100원밖에 없어요. 잠깐, 100원 가지고 이겨야 돼. 일단 이 친구들 어차피 내려올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밑에서 방패병으로 한번 잡아보죠. 렛츠고. 자, 이제 방패병 갑니다. 방패로 막았어. 이제 방패로 두들기는 거죠. 어떻게 이길 거야? 자, 두 명이서 아무리 때려도 방패로 어떻게... 어, 잠깐만요, 왜 넘어졌어? 아니, 방패를 이용하라고. 아, 무리하지마. 아, 잠깐만, 방패병이 지고 있는데? 아, 아니, 이걸 역전당한다고? 이럴수가, 방패병이 좀 머리가 나쁜데요? 일단 방패병을 치우고 다른 병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검사가 있다. 검사 정도면 이 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꼬맹이 두 명 못 이기면은 검을 들 자격이 없는 거야. 아, 잠깐만, 질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검 좋아. 와, 쭉쭉 따라. 그래, 이거는 이겨야지. 승리했습니다. 잠깐만, 포즈가 왜 이래? 와, 잠깐만요, 무슨 결혼식 열렸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 지어 있죠? 일단은 딱 봐도 이 다리에서 뭉칠 것 같아. 그러면 만모스를 좀 늦은 타이밍에 출동을 시키는 거죠. 이 다리에서 뭉칠 거란 말이죠. 이때 만모스가 돌격합니다. 렛츠고. 와, 싹 날아갔어. 쾌감 쩝니다. 만모스 대박이야. 최강 만모스 쩔었습니다.
잠깐만요. 바드가 이번에는 절벽 바로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 자, 검사 3명이면 잡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검사들이 내려오면서 멍청하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설마 그러진 않겠지? 아, 잠깐만! 왜 니네들이 떨어져? 아, 이건 생각지도 못했다. 자, 그럼 3명만 잡으면 되죠? 아, 잠깐만, 니네들끼리 싸우지 마. 와, 잠깐만, 이렇게 이긴다고? 그럼 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던 거야? 잠깐만요, 이번에는 주술사가 떼거지로 있어. 저는 5000골드밖에 없거든요? 요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요거는 만모스 2명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투척병. 주술사가 아무리 많아도 만모스 2마리는 못 이기지 않을까? 자, 만모스 돌격합니다. 렛츠고. 와, 와, 대박이야. 아, 그렇지, 주술사가 이렇게 많아도 만모스한테 안되죠. 괜한 걱정이었네. 승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는 족장들로 구성된 정예병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혹시 만모스를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추척병까지 잔뜩 붙여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만모스한테 적이 잔뜩 붙었어요. 와, 잠깐만, 피가 쭉쭉 다는데? 하지만 투척병이 있습니다. 잠깐만, 투척병들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맥없이 죽는데? 와, 족장들이 잘 싸워요. 아, 그래도 만모스가 살아있습니다. 뭐야, 만모스 안 죽었어? 승리. 와, 만모스가 캐리했다. 이번에 제가 80골드밖에 없거든요? 요 친구를 80골드로 잡아야 됩니다. 뭘로 잡을 수 있을까? 잠깐만요, 스켈레톤 워리어를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인간과 언데드의 대결 궁금하지 않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데드도 멍청하지 않겠지? 왠지 언데드가 더 똑똑할 것 같아. 인간과 언데드의 대결. 아, 잠깐만.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일단은 스켈레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몽둥이로 한번 잡아봅시다. 약간 몽둥이 병이 좀 세 보였거든요? 내려올 때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죠. 자, 요쪽으로 이 친구가 내려옵니다. 몽둥이 병 어디였어? 자, 여기서 이제 몽둥이 병이 한 번, 자, 제대로 한 번만 때려줘.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잠깐만, 너 뭐해? 아, 잠깐만, 아니 방금 뭐였죠? 되게 숭한 자세였는데? 자, 일단은 이번에 몽둥이 병을 좀 멀리에다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멀리서 다가와서 잡도록 하자.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여기에서 떨어질 겁니다. 자, 떨어졌죠? 그럼 이제 몽둥이 병이 가가지고 때려줄 겁니다. 아,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쎄? 자, 저도 이제 창 들었거든요? 아니, 이걸 생각 못했네. 똑같은 병종으로 가는 거야. 누가 먼저 때리냐, 게임? 좋습니다! 이겼어!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들이 낫을 잔뜩 들었거든요? 이번엔 완전 민초의 난이야. 하지만은 만모스가 3마리가 출동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죠? 그 뒤에는 투척병. 아무리 낫을 들어도 만모스 3마리는 안 돼. 이거는 학살입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야. 와, 그래도 만모스를 두 마리나 잡았어요. 나름 선전했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만모스 다 잡혔어? 아, 잠깐만, 너무 많이 살아남았는데? 설마 이걸 진다고? 이걸 진다고요? 와, 만모스의 나시 카운터였어. 이제 만모스의 시대는 끝났어. 새로운 전략을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머스켓병이 있다. 머스켓병을 한번 출동시켜볼까요? 일단은 1열이 총을 쏘면은 2열이 가서 또 총을 쏘고요, 4열이 총을 다 쓰면은 5열이 출동을 합니다.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총과 농민의 대결. 1열 사격, 이제 2열 사격, 이제 3열 사격, 이제 4열 사격, 이제 5열 사격. 좋습니다. 승리. 머스켓 좋은데? 자, 이번에는 장창병이 있어요. 그럼 장창병이 다가오기 전에 투척병이 창을 던지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창을 던져요. 좋아요. 아니, 좋지 않은 곳에 창을 맞아버렸다. 약간 미안한 표정. 잠깐만, 이번에는 다 성직자예요. 그리고 검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 이 성직자들이 이 친구한테 신성력을 다 몰아줘가지고 체력이 가득 차는 거죠. 신성력 대결인데? 아무리 힐을 빡세게 해도 쇠뇌 한 방이면 날아가겠죠? 나머지는 주술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술사로 날려버리자. 자, 갑니다. 신성력이 주입이 되고 있어요. 인간 성기사 등장이다. 와, 잠깐만, 하지만 마법사들이 있거든요? 와, 잠깐만, 이건 신성 좀비야. 하지만 쇠뇌 한 방에 죽었습니다. 와, 승리. 자, 이번에는 바드 군단인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도 한번 써볼까? 잠깐만요, 요건 뭐죠? 선인장병이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병 과연 뭘로 공격할지 궁금하거든요?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와, 잠깐만요, 가시를 발사합니다. 대박이야. 오, 좋아 좋아, 선인장병 좋아. 일단 이 바드들은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 잠깐만, 또 자살한다. 쉽지 않은데요? 와, 그냥 바드를 그냥 이지매를 하는데요? 불쌍해. 아니, 죽었어, 그만 건드려. 아니, 지금 둘이 너무 포옹하고 난리 났는데요? 아, 잠깐만, 이건
이거 너무 숭한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어. 이 선인장들은 지금 벽이랑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멈춰!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자, 세 분이 싸울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선인장병 치우고요. 확실한 킬러를 고용해야겠어. 궁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리 있어도 어떻게든 쏴 맞히겠죠? 렛츠고. 자, 잘 잡고 있습니다. 사냥감이 널려있다고. 자, 궁수 빠르게 조준하고 쏩니다. 좋습니다. 바드 토벌 성공. 진창이 이렇게 갔어야 됐다. 이번에 이 친구는 방패랑 창을 들고 있어요. 일단은 이 친구는 꼬맹이로 잡아두면서 뒤에서 창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좋습니다. 꼬맹이가 시선을 흔들고 뒤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완벽한 콤비였다. 시크한 표정. 이번에는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는데? 잠깐만요. 요건 뭐지? 다빈치 탱크 이거 뭐야? 포가 사방으로 달려있는데요? 와, 잠깐만요. 이거 뭐야? 나 무서워. 와, 이거 뭐야? 적들이 다가오지를 못하고 죽고 있어. 아니, 이게 무서운 게 대포가 무서운 게 아니네. 그냥 적들을 갈아버리는데요? 아, 이거 대포가 문제가 아니었어. 와, 역시 다빈치 탱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건가요? 와, 이 친구는 그냥 죽을 운명만 기다리고 있어. 와, 이 친구 생명이 끈질기다. 누워가지고 계속 살아남고 있습니다. 일어서면 죽는 거야. 일어서면 죽어. 자, 한 번만 일어서 주면 돼요. 일어서! 일어서! 아,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승리. 잠깐만요. 이 아저씨 뭐야? 이 아저씨가 돌리고 있었어. 인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들은 다 벌처다. 지금 벌처가 8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밀집병 한 명이 있습니다. 벌처를 잡을 만한 무기를 찾아봅시다. 어? 잠깐만요. 이 친구들은 말을 탄 카우보이 같은데? 그리고 올가미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요걸로 벌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저희는 카우보이로 갑니다. 잠깐만. 뭐 올가미고 뭐고 없는데? 그냥 난전이야. 오, 좋아. 뭔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벌처를 유린하고 있어. 좋습니다. 벌처 잡았어. 묶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승리. 벌처의 카운터는 카우보이였습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검사들이 잔뜩 있고요. 저한테 2200골드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드래곤이 있어. 요건 뭐야? 일단 드래곤을 두 마리를 뽑아볼게요. 와, 잠깐만요. 불을 뿜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 와, 이건 사기잖아. 승리. 와, 잠깐만요. 이번에 적들이 좀 무섭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빈치 탱크를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대박이었거든요. 다빈치 탱크 사기야.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대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분쇄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와, 이건 그냥 믹서기다. 인간 믹서기입니다. 전멸을 한 것 같은데요? 아직 살아있는 누가 있나? 아, 잠깐만. 이 친구 죽은 척 하고 있어.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잡아? 저기요, 이 아저씨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억까잖아. 리트. 일단 다빈치 탱크를 쓰고요. 여기다가 닌자를 4명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은 척 하는 적들을 잡는 거죠, 이 친구들로. 좋습니다. 일단 믹서기 가동했고요. 이제 닌자들이 터벅터벅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들은 믹서기에 갈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표창 갑니다. 자, 다빈치 탱크와 표창 못 맞거든요. 아, 잠깐만. 닌자가 다 죽었어. 아, 이러면 죽은 척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번에도 안 끝나. 누가 또 살아있나? 또 어디선가 누가 죽은 척 하고 있나봐. 아, 여기 있다. 아, 이 친구 창이 건물 뒤편에 꼈어요. 그래서 창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야. 뭐 같은 물리엔진. 인공지능이 레전드다. 일단 리트. 일단 닌자를 여기에 넣어도 너무 빨리 접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제우스를 맨 끝쪽에다가 한 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빈치 탱크가 적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자, 제우스는 여기에서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우스 싸웁니다. 좋아요. 일단 제우스가 정리를 해줬어. 자, 그리고 적들이 상당히 정리가 됐는데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길 수 있죠. 아, 잠깐만. 이 친구 또 꼈어. 자, 그래도 저희는 제우스가 있거든요. 제우스도 꼈어. 제우스도 다빈치 탱크에 껴버렸어요. 이거는 레전드다 진짜. 일단은 이번에는 다빈치 탱크를 치우고요, 제우스를 라인마다 한 명을 배치를 합니다. 까마귀 병을 그 뒤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다빈치 탱크에 안 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일단 이 친구들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쪽 라인은 정리 끝. 자, 여기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만 잡으면 돼요. 좋아요. 잡았어. 승리. 와, 잠깐만. 맘모스가 공중에 떠있어. 일단 맘모스 5마리를 6500골드로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잠깐만, 여기 대포가 있는데요. 대포를 5개를 깔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 돈으로는 인해 전술 가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맘모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포 발사. 와, 좋아요. 대포 쎄. 자, 대포 강합니다. 좋아요. 맘모스 다 정리하고 있어. 와,
승리! 인간 방패들은 다 죽었는데 대포로 맘모스들 다 처리했습니다. 역동적이네요. 자, 요번에는 맘모스 두 마리 그리고 뒤에는 벌처들이 잔뜩 깔려있어요. 이번엔 드래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더 많은 드래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드래곤을 또 하나 넣어줍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거죠? 렛츠고. 자, 불로 지져보죠. 아, 잠깐만. 난리가 다 난리 났어. 와, 잠깐, 불지옥인데요? 맘모스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야, 이거 맘모스 구이 됐어? 자, 일단 다 잡은 것 같은데요? 승리. 자, 일단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네요. 그럼 유바.